off-season.박지성 필드를 누비는 날렵함, 상대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비, 때로는 천진난만함을 보이기도 하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공격과 적절한 공격을 할 줄 아는 결정력까지. 우리는 그들을 게임계의 박지성이라고 부른다. 히어로의 연습실. 연습실 복도에는 작은 상자가 있다. 오전 10시가 되면 의뢰의 선수들의 휴대폰은 이곳에 모인다. 그날의 연습이 끝날 때까지. 눈 부럽다. 부럽다. 더워요. 더워요. 무뚝남. 아 웃겨. 오늘은 월드컵 조별 예선 한국 대 토고의 경기가 있는 날. 성준의 제안으로 경기를 보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기로 했다. 저는 아마 2-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아니면 무승부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이나 2-1 정도로. 재밌을 것 같아요. 4년 만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는데 뛰는 거 싫어서 잘했어. 던지던 거 싫어서. 싫었는데 뛰었잖아. 억지로. 일단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박지성이라는 게 지금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해야지 박지성 선수의 먹칠을 안 하겠죠. 그냥 이미지가 제가 좀 애들을 많이 때리는 이미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딱히 큰 요구는 아니지만 그냥 주장으로서 이렇게 나이도 많고 주장으로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지 이번에 들어온 애들이 따라 배운다고 막 이런 점을 많이 말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을 터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 뭐한테는 좀 많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고쳐지겠죠. 17살이요.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어린 선수도 있어요. 이제 펜텍에 박성균 선수라고 있던데 저보다 한 살 어리던데요. 이제는 전 아니에요. 최연소 프로게이머 뭐. 축구요. 여럿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하는 거가 매력인 것 같아요. 빨리 축구해갖고 가볍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랜만에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뛰다 보니까. 3루수였었고 이렇게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봤었는데 주로 3루수를 보고 했었어요. 야구는 왜 계속 안 했어요? 좀 이렇게 환경이 안 맞았었어요. 집안 사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겹쳐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렵쯤에 이렇게 스타란 게임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된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잘 그래서 야구 그만둔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죠. 박지성 선수가 말했다. 아직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믿지 않는다. 맨체스터에서 내 안에 있을 더 큰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박성준, 박지호, 연보석. 세 선수가 보여준 것은 시작일 뿐이다. 히어로로 뭉친 박지성의 도전은 계속된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요. 선수는 우승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쉽죠. 그냥 우승했던 모든 선수를 본받고 싶어요. 개인리그는 저도 이렇게 최근에 저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는데요. 프로리그 제가 펜텍전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고 5경기까지 가서 졌잖아요. 그때 부담감이 많이 컸어요. 다음에도 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프로리그에도 또 패가 없었는데 저때 지고 나서 지금 1패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도 크고 팀도 패해서 부담감도 두 배로 큰 것 같아요.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양대 메이저 개인 리그 있잖아요. 네. 5연패 해서 양대 다 탈락하고 이제 프로리그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나서 프로리그를 준비했는데 일단 그 전에 연패로 졌던 게 많이 부담감이 커서 이렇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한번 지고 한번 이기면 안 남는데 계속 지면 계속 크게 남죠. 뭐 역대 방송에서 뭐 13연패 뭐 이렇게 한 선수 뭐 이렇게 하면 많이 질수록 뭐 이름 또 남잖아요. 그런 뭐 연패한 선수 이래놓고 이름 누구 이렇게 남으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이때까지 보여주는 게임을 원했고요. 그리고 이기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지는 것만 최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2005년보다 더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승패가 없는 경기는 없다. 어떤 경기의 선수이든 패배를 이겨내는 것이 곧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자기 본인도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준비하면은 이번 프로리그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네. 근데 요새 너무 슬럼프라 지용이. 먹혔어. 지성이 형 홈런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회 때 지고 나면은 기분은 그냥 대회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별로 안 우울한데 딱 숙소에 다시 오면 엄청 후회돼요. 없어요. 지금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후회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기면 잊혀질 것 같아요. 취미생활은 없죠. 게임밖에 없는데. 게임원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무관심보단 낫죠. 관심 좀. 욕 먹어도.
기억에 남는 게이머. 한 이윤열 선수 정도? 최현 선수들아? 엄청 오래. 후에 좀 나중에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승패를 떠나 팬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자신의 플레이에 당당한 선수가 아닐까? 지금의 모습 그대로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길 바라본다. 저랑 뭐 성준이한테는 형 대우를 해주는데요. 다른 형들한테는 친구 먹듯이 하니까 그 점 좀 보기 그렇죠. 그런 점만 고쳐진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만해지지 말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공격하는 거 좋아요. 굉장히 공격하는 거 좋아하고 상대가 뭔가 좀 허술한 면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실제로도 게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단점일 때도 있고 장점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지는 거 싫어요. 저희 팀이 지는 거 싫어하는 선수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기고 기분이 좋을 때는 제가 준비한 적 완전히 이렇게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가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졌을 때 제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못해보고 상대 전략에 졌을 때 그럴 때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을 많이 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날은 연습을 못해요. 그날 연습 못하고 어떻게 졌나 그 생각을 그 하루 동안 많이 해요. 이기는 자는 웃고 지는 자는 운다. 저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하고 지는 자하고 승패가 굉장히 많이 그게 차이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기는 사람이 강자, 지는 사람이 못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박지성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박지성 라인 이제 드디어 원맨 팀, 투맨 팀에서 이제 3명까지 에이스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나올 선수들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저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따서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승패가 그 선수를 판단하는 모든 것일 수는 없다. 하지만 승패는 선수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개인리그에 아무도 못 올라가고 프로리그에도 저희 팀이 출전하지 못했을 때 성준이 형이 잘해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10번째로 한 8번째 정도로 억대 연봉자도 되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억대 연봉자들은 몇몇 분들은 일단 좀 다운이 되잖아요. 이게 잘하고 있다가 또 성준이는 그렇게 되지 말고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억대 연봉자에 걸맞는 성적을 계속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잘했어요. 멋있었어요. 박수. 와. 노래 잘해요. 박지성 선수가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역시 박지성. 와! 아!
저희 박지성이 히어로를 광안리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박지성 해낼 거예요. 박지성 히어로 MC 히어로 화이팅! 다시 박지성 MC 히어로 화이팅! 이렇게 하자. 하나 둘셋 박지성 MC 히어로 화이팅! Look at the stars, look how they shine for you. And everything you do. Yeah, they were all yellow. I came along, I wrote a song for you. And all the things you do.